오늘 메인 이슈인가요? 메인 이슈죠. 예. 쌍방울 김성태 양어머니가 알려준 대북 송금의 진실이라고 하는 어제 기념비적인 보도가 네. 있었습니다. 알아요. 나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불리하게 되니까. 뭘 얘기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불리하게 된. 우리 첫 번째 파일을 먼저 듣고 가볼까요? 예. 예. 영상 먼저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예. 6월 7일 날 그 1심 선고하게 돼 있는데 네. 제가 아무리 취재해봐도 김성태가 그 좀 이렇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실은 저 협조하고 있지 정부에다가 지금 아무 상관도 검찰에. 아무 상관도 없는 예 저기 그 이재명 대표한테 그냥 그 싸가지는 새끼 아니 그 검찰 놈이 저런 놈들이지 뭘 그 김성태가 그때 그 뭐 출사하고 나서 뭐 이렇게 스님한테 뭐 그 뭐 얘기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아이 그런 얘기를 하나요? 그냥 뭐 나 기도해 줬느냐 그러고 아 그럼 기도해 줬냐 그러고 응응 기도했냐 그러고 기도해 달라 그러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이따가 저기 저 이번에 정권이 저기 되면 나와서 근데 이제 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도 다 조사해 가지고 회사 털면 조금씩은 다 약점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코가 잡혀 있는 거잖아요. 네. 응? 그러니까 나중에 네. 다 끝나고 나면 정권 바뀌 그러면 다 털어버려라. 응? 이시지 거야지. 내가 사실 그 강요에 의해서 그랬지. 사실은 그랬다고 세상에 다 공포를 해야 된다. 나는 그랬지 뭐. 응? 그 뭐래요 그러니까. 김성... 웃죠 뭐. 아, 웃고 말고. 그렇죠. 절대 아니거든 사실은. 네? 절대 아니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에 의해서 그 전에 한 번은 이재명에 의해서 송 뭐 몇 번만 800만, 800만 달러. 저기 송금했다 그때는 대선을 위해서 했다 이렇게 발표 났다가 그게 말이 안 되니까 아니 대통령 대선 위해서 대통령 되기 위해서 이북에다 손을 줘 그게 말이 안 되니까 또 바꿨잖아 검찰이 바꾸는 거잖아요 그게. 맞아요 처음에는 이제 저 이재명 변호사비를 대납해줬다 이걸로 몰고 갔다 20억 대줬다고 아니 그래서, 제가요 그게 또라이가 아니에요 제가요 돈 1,000만 원도 아낄 때는 딱 부러지게 아끼는 애지 그냥 돈 뭐 퍼쓰고는 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네, 네 여기까지 지금 뭐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찰이 그 수사를 한 내용들 그리고 네네. 재판정에서 그 쌍방울 관련자들이 얘기하는 내용들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네. 예, 김성태 회장의 양 어머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그 김성태 회장도 자기가 어머니처럼 모시고 있는 분이 한 7분 계신데, 네. 그 중에 한 분이다. 홍천에서 예. 절을 그 절에 기거하고 계시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분이구나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뭐 어디 아프시면 뭐 돈 1,000만 원도 이렇게 드리고 그렇죠. 예. 조금 뭐 다리 어디 다쳤다 이러면 그렇게 할 정도로 예. 극진히 모시고 뭐 이렇게 어머니라고 이제 김성태 예. 회장이 전 회장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하시는 분인데요. 중요한 예. 거는 이분의 조카가 또 막역한 사이라서 예예. 그래갖고 자기가 돈 1,000만 원 주기도 하고 돈이 지금 수중에 없으면 조카한테 야 네가 돈 1,000만 원 드려 내가 채워줄게 이럴 수 있는 사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돈 거래까지 예. 이제 막역한 사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지금 이분은 대략 한 1,000억대의 부자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얘기한 게 아니라 네. 경찰이 네. 확인해줬다고 그분 대단하시다고 자산이 1,000억대 되신다고 네. 이렇게 경찰이 확인해준 부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분이 홍천에서 절을 하고 있는데 절이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에요. 네. 저도 확인해봤는데 큰 절이 아닙니다. 네. 1,000억을 어떻게 벌어요? 글쎄요. 그게 어제 또 비밀이 좀 나왔어요. 그 사실 이분은 뭐 이렇게 박정희 정부 시절에 대단히 이제 그 실력자였던 분을 아버지로 이렇게 예. 둔 거기에 넷째 딸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상속을 좀 받았다 그래도 그렇게 1,000억대를 가질 수 있나요? 뭐 글쎄요 뭐 그게 쉽진 않겠죠. 그렇죠. 근데 뭐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를 가졌냐 그리고 또
지금에 와서 그걸 어떻게 불려갔느냐에 그렇죠. 따라 다른 거니까 그거는 일단 방금 듣고 오신 그 녹취에서는 이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짚어보면 첫 번째로 검찰 들어온 놈들 지금 정부에 그렇죠. 협조하고 있지. 협조하고 있지. 지금 전체 화면 보여주세요. 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김성태가 협조하고 있다. 정부에다가 그러면서 검찰이 협조하는 나중에는 뭐 사실대로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검찰에 협조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5만 망을 다 씌우니까 네. 사실은 이화영이 때문에 걸려들었다. 그러면서 이분이 사실 이재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쌍방울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김성태가 뭐라고 합니까라고 이제 예. 강진구 기자님이 물어보니까 야, 이 충격이죠 이게. 그냥 웃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직접 얘기했다는 걸 하거든요. 아니면 웃는 모습을 봤다라는 거는 직접 만나서 얘기했을 수도 그렇죠. 있는 것이고. 예. 그 쌍방울 회장 전 회장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게 만나고 그런 사이고 어쨌든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뒤에도 다루겠지만 우리가 이분의 말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느냐를 한번 검증해 볼 텐데요. 예. 예,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분의 얘기를 그러니까 이 김성태가 네. 이재명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딱 떼놓고 얘기해 보면 예. 김성태는 이재명을 얼굴도 한번 본 일 없고 사실은 통화도 안 했다. 예, 그 부분 이게 핵심이에요. 그 부분도 예. 한번 영상 보고 오시죠. 예, 예. 그러니까 영상을 한번 보고 계속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경기도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네. 이화영이를 사회이사로 쓰다 보니까 이화영이가 이제 이거 저희 거쳤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도지사인가 뭐 했잖아요. 평화부지사 했지 평화부. 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 물망을 던져가지고 이재명하고 그 연결이 된 것이 돼버렸지. 네. 사실 얼굴도 한번 본 일도 없고 사실은 통화도 안 했답니다. 이재명을. 예. 그럼요. 아 통화도 안 했다고 하는 거는 뭐 김성태가 얘기하는가 그렇게? 그럼요. 알아요 나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지금 하면 안 돼요. 지금 하면 안 된대. 불리하게 되니까. 걔가 불리하게 되니까. 그게 진실이라고요. 응? 네. 그래가지고 나는 알고 있거든요. 흐름을. 그런데 늘 뭐 밥이라도 먹는 시간이 있으면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내가 하는 말이. 그거 지금 네. 얼감에 얽혀가지고 허물망에 네. 씌어서 그만하네. 그러지만 네. 응? 네. 그러지만 나중에 이슈 짓고 다 해야 된다. 네네. 그런데 그 쟤네들 측에서는 아 이재명이가 치명을 입었기 때문에 네. 저희로 인해서 네. 이미 물이 건너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지 저희는 네. 지엄론상 끌어들였으니까 근데 지가 끌어들이고 싶어 끌어들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응? 그걸 지키려고 오면 망을 다 씌우니까 그 사실 이화영이 때문에 그 걸려들은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재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쌍방울이. 네, 그러니까. 응?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20억 그 저기 변호사비 안 준 거 저 사람도 알고 있잖아. 알고 있죠, 당연히. 예, 이 영상에서도 보면은. 그 아까 보여드린 그 사진 썸네일이죠. 유탐사의 썸네일이었는데 지금 이야기하면 안 돼. 걔 김성태 전 회장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죄 없는 사람 이재명을 이제 이 사건에 끼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관련이 없지만 예, 그런 부분 이제 아주 충격적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얼굴도 사실 한번 본 적 없고 통화도 한번 안 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아 자기가 잘 안다 다 알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얘기를 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내가 알 수밖에 없는 이유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예. 예. 알 수밖에 없는 이유로 설명하는데 그냥 소름이 막 돋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얘기들을 다 술술술술 예. 하시고 그리고 그 얘기들이 아기가 딱딱 들어맞죠. 예. 그때. 상황들과 조건들과 또 그때 주가의 흐름과 뭐 이런 부분이 다 똑같아. 그냥 뭐 사실 말 많았잖아요. 검찰에서는 뭐 이재명하고 통화를 했는데 뭐 네. 이렇게 얘기했다. 뭐 아니면 뭐 대답은 안 했다. 7초 통화했다. 7초 통화. 대답은 안 했다. 뭐 온갖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통화도 안 했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굴도 한번 본 적 없다. 예. 무슨 관련이 있냐 쌍방울하고 이재명이. 자, 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원래 쌍방울하고 이재명은 아무 관계가 없다. 네네. 아무 관계가 없는데 여기에 누가 열려 있었다? 이화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이사로 들어와 있었다. 네. 근데 이화영을 데리고 온 거는 그 사람이 옛날에 국회의원이기도 했고 그리고 정계에 두루두루 아는 사람이 있어서 보험 삼아서 데려다가 뭐 법인카드나 좀 쓰게 하고 뭐 좀 월급 비슷하게 좀 줬을 뿐이다.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이화영이 경기도에서 평화부지사를 했기 때문에 얽혔다. 네. 그 내용도 뒤에서 다룰 텐데요. 예. 저희 영상 한번 더 보시고 가시죠. 예. 예. 네. 아우 이게 너무 무서운 얘기입니다. 네, 계속 그냥. 이분이 하신 말씀을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 미쳤다고 이재명이가 무슨 역할을 했는데 이재명한테 20억을 저기 변호사비를 내줘 그런 애 아니거든요. 설사 한다더라도 뭔가 성과가 있어야 있었는데도 한참 믿어주지 안 줘요. 그런데 무슨 20억을 턱하니 내줬다 그러면 아 받아먹은 놈 조사해보지 그럼 말도 안 되는 그 덮어 씌워서 그런 거고 재수없게 이제 이상재 사람 저기다 보니까 이화영이라는 사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화영이를 저기 저 사회이사로 쓰다 보니까 그런 게 써먹으려고 쓴 거예요. 그런데 네. 이재명이 힘을 받을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이재명이 네. 힘을 받을 일이 없대잖아. 아, 경기도지사하고 성남시장 무슨 여기 사업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외국 바이어도 아니고. 정확한 표현이에요. 정확한 얘기예요. 어쨌든 그 김성태가 예. 저 여기도 보면은 이제 네. 어, 김성태가 또라이 아니다. 미쳤냐? 걔가 미쳤다고 20억을 주냐? 그리고 성과가 있어야 돈을 주는 스타일이다. 그것도 확인을 다 하고 돈을 네. 주는 스타일이다. 그리고 이재명의 도움, 힘 받을 일 없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생각을 해보면 하등 이유가 없거든요. 이분이. 그렇죠. 이분이 이럴 얘기를 굳이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예. 그렇지 않아요? 뭐, 그 진실이 아닌 다음에야. 그렇죠. 예. 뭐 이런 얘기를 전혀 할 필요가 없죠. 왜 언제... 이재명을 변호를 해주듯이 이렇게 얘기하냐는 거야. 더군다나 김성태의 양어머니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진실이 네. 아니라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런 그냥 저희의 그냥, 진실이 아니라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이제 이분의 말씀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느냐. 왜 이분의 말에 신빙성이 실리는 것이냐를 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임필순 씨입니다, 이분이. 예. 그러면서 쌍방울의 전주라고도 이제 지금 알려지기도 하고, 그리고 김성태 씨의 양 어머니라고 알려지고 있죠. 그리고 예. 대북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러이러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광림, 나노스, 뭐 지금 이름 바뀌었는데 장원테크, KH건설. 뭐 근데 이제 보면은 장원테크랑 KH건설은 지금 희토류 관련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KH그룹의 배상윤 회장은 예. 사실은 쌍방울 김성태와 너무나 절친이어서 예. 실제로 쌍방울 김성태와 같이 조폭 생활도 했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쌍방울과 KH그룹은 샴 쌍둥이라고 표현할 만큼 네. 서로가 서로한테 자금을 갖다가 대여도 해주고 뭐 사주기도 네, 하고 네. 심지어 사회이사도 돌려쓰고 예, 예. 뭐 그런 사이예요. 어쨌든 상당히 막역한 사이다. 예. 다음 화면 보시면 그리고 잠깐만요. 여기서 예. 꼭 얘기할 게 전 나노스라고 하는 기업이 결과적으로는 예. 이번 재판에서 가장 예, 많이 맞습니다. 거론되는 바로 네. 핵심 기업이죠. 예. 전 나노스의 주가를 부양해서 예.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대북 송금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벤트를 진행한 건데 국정원 자료에도 나와 있죠. 국정원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나노스로 주가 조작한다. 검찰이 수사한 초기의 기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놀라운 것은 이 31분의 녹취록 중간에 그 나노스로 내가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임필순 씨가 합니다. 네. 그 주식을 샀는데 스파크가 붙어가지고 엄청 올라가서 그래서 돈을 좀 벌었죠. 팔라 그래가지고 좀 팔고 그랬는데 나중에 또 올라가서 또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한테 나노스 주식 사라 그래. 이런 얘기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의혹 중에 하나는 이 임필순 씨가 협박까지 하면서 이 폭로를 막았던 이유가 첫째는 김성태 때문도 있지만
본인이 그치? 다칠 수도 있어서. 내가 다칠 수 있다는 얘기도 살짝 하거든요. 예, 내가 나노스 주가 조작에 같이 가담한 전주였기 때문에 예, 예. 다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협박이 들어왔던 거 아니냐 이건데. 네. 그 협박을 같이 해주고 있는 놈들은 도대체 뭐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생긴데 할까요? 그렇죠. 뭐 근데 뭐 여기서 뭐 예. 그분들 어쨌든. 얘기는 별로 뭐 알겠습니다. 하고 싶진 않습니다. 않고요. 예. 어쨌든 그 이 나노스란 얘기가 여러분 나노스란 얘기는 많이 들었죠. 근데 SNW인가요? 그 나중에 SAW인가요? 이제 이 나노스에서 이름이 바뀐 예, 예. 생명모로 바뀐. 예예. 예. 그 이름도 정확히 얘기하셔. 이 예, 맞습니다. 노인네가 맞습니다. 예. 얼마나 그걸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주식을.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 회사 이름을 다 알아요? 뭐 주식을 엄청나게 들여다봤거나 예. 그걸 통해서 이득을 봤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내부자거나 뭐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리고 저 장원테크라고 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아는 사람들이 언론계 기자들 중에서도 거의 없었어요. 장원테크를 예. 장원테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최초로 얘기한 데가 뉴탐사입니다. 강진구 기자고. 예, 전 제가 직접 다녀오기도 했어요. 장원테크 다녀왔구나. 강 기자님하고. 어. 어쨌든 예,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건 좀 어려우신데. 예. 가장 중요한 건 방금 들었던 음성들이 예. 가장 중요하고 이제 지금 하나씩 임필순 씨가 이야기한 예. 내용이 왜 신빙성이 있는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예. 전체 조감도를 보니까 이 예. 임필순 씨의 증언을 듣고 그림을 그려보니까 예. 모 투자회사가 일종의 돈을 저장해 주는 데예요. 그렇죠? 예. 거기에 임필순 씨도 500억을 넣어서 도왔고 그리고 조카 2, 조카 3, 조카 4 이 사람들이 전부 돈을 거기다 집어넣은 상태에서 그 돈으로 장원테크를 샀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임필순 씨는 살려고 했다가 잘 안 돼서 뭐 못 산 걸로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조카가 직접 쌍방울 김성태랑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만들어 놓은 그 모종의 예. 그 투자 펀드, 그 펀드가 산 건데 그것을 좀 헷갈려서 예. 그래서 못 샀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나중에 어떤 다른 데가 나타나가지고 같이 돈을 앞에서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장원테크를 쌍방울과 또 조카의 어떤 컨트롤 안에 뒀다라고 하는 얘기는 인정을 했어요. 예,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방금 설명드린 이러한 내용을 임필순 씨가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입으로 다 설명을 예, 스스로 해요. 설명을 해주고 저희가 나중에 이제 사실관계를 따져보니까 맞아요. 다 일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 일반적인 거의 뭐 70 이상 거의 80이 가까운 분이 이런 사실들 다 알고 있고 어떠한 과정에 거쳐서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 뭐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돈이 얼마 들였고 예. 이런 거 이제 뭐 저희 어머니도 제가 무슨 취재하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당연하죠. 예, 얘기하면 알아들으세요? 아, 그 모르는 것도 많으시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쌍방울의 내부자이자 지금 양 어머니로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얽혀 있다 보니까 많이 아시는 것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분은 나노스로 이득을 보셨고요. 그리고 500억을 저 펀드에다가 투자를 하신 분이에요. 이 정도면 그냥 내부자인 거예요. 예, 예. 그 내부자가 진짜 진실은 이래. 라고 하면서 강 기자한테 털어놓은 31분 동안 통화가 이겁니다. 예. 다음 화면 보시면 예. 그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중간에. 아, 이거 진짜 그 출소할 때 왜 뭐 최 누구 있잖아요. 뭐 최 누군가 구속됐잖아요. 왜? 네. 뭐 최수용인가 뭐 걔 얘기하는 거예요 했는데 그러니까 강 기자도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네. 못 하는데 저분은 최 누구를 그 사람이 법정 구속됐고 오토바이를 몰고 김만배를 데리고 네. 온 사람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 지금 김성수 TV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유탐사에서 이 관련 재판 특종이라면 특종이고 단독이라면 단독을 엄청 많이 하면서 저희가 이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알지 못했던 것들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이야기해 줍니다. 이분이 임필순 예. 씨가. 예. 이 다음 화면 보면은 예. 아, 그 사람이 저기 뭐 성균관대는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얘기하거든요. 아, 성균관대 나왔나요?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거기에 무슨 직함을 갖고 있더라고. 이래서 알아봤죠.
그랬더니 성균관 부관장이었어요. 아, 부관장이었고 그리고 그 출소할 때 나온 거 보면 이 전 화면이죠. 아, 뭐 이전에 화면. 이 전 화면 보면은 대장동에서 헬멧맨으로 등장해서 뭐 중국 사업. 근데 이것도 보도 자료 그 뭐 인터넷 치면은 다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뉴스 기사 딱 한 곳에서만 딱 주간 조선 한 군데에서만 나와요. 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저러면서 주간 조선에서는요 열심히 쌍방울과 문재인 정부 사이에 어떤 그 관계가 있었다는 걸 알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그때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그 사이에 쌍방울의 중국 해외 사업을 총괄한 최우양 전 부회장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저거. 근데 이거에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 녹취를 다 들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뭐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 중국에 사업을 왜 하려고 했냐라는 거에서 희토류를 선점하기 위해서 중국에 사무실 내는데 이 최우양 씨가 책임자로서 중국에 가서 이제 사무실 만들고 뭐 거기에서 일을 진행하고 그랬다. 이런 배경 과정, 그리고 이 사람의 인사 정보, 네. 뭐 과거에 어떤 이력을 가졌는지, 그리고 출소했을 때 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지, 이런 것들을 다 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저희가 취재하던 기자도 잘 몰라서 그 사람이 성균관대라고요? 했더니 아니, 성균관대는 안 나왔고, 그 직함을 가지고 있다고 부관부 뭐 있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다 일치하는 거죠. 저희가 그렇습니다. 사후에 찾아봤더니. 예. 네. 여러분, 이 소름이 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이제 쌍방울 대북송금에 대해서는 그래도 예. 아마도 그 어중이 떠중이 유튜버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알 거예요. 네, 계속 네. 서치를 했고 사실 그 대북송금 관련해가지고 여러 변호사들을 따로 취재도 했고 또 안홍구 대표님 등등을 통해서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은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데 희토류를 선점하기 위해서 중국에 가서 최우양이를 통해서 사무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제가 알기로는 딱 두 군데에서만 나옵니다. 네. 하나가 대북 사업가 김모 씨, 네, 그분 얘기, 그분 증언하고 이 그 주간조선 딱 두 군데에서만 나와요. 예. 근데 예. 주간조선에도 희토류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거기에 쌍방울의 중국 해외 사업을 총괄했다고만 나오지. 희토류 예. 얘기를 하는 사람은 임필순 씨 유일해요. 예. 그러면 국정원의 블랙 요원까지 한 사람하고 네. 비슷한 수준의 정보력을 갖고 있어야 그 얘기를 아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사람이 이런 걸 안다는 거는 근데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예. 뭐 그 요거 있죠. 네. 요 보면 이제 그럼 김만배 씨 출소할 때 이분이 왜 나왔냐라고 보니까 아, 이것도 무섭습니다. 이거 이게 뭐 다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데 이때 뭐 돈이 이렇게 흘러갔고 그게 또 장원테크랑 KH 건설 그 희토류 관련된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과 흘러갔고 그게 또 대북 송금에 자금이 들어가지 않았냐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얘기는요 나중에 제가 예전에 한번 가설을 세워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린 바가 있는데 쌍방울이 사실상 검찰이 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비자금을 마음껏 빼먹던 그런 밭이 아니냐라는 예. 그런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대장동도 그랬거든요. 대장동도 예. 실제로 흘러들어갔는데 보면은 곽상도 검찰 출신이죠. 그렇죠. 박영수 검찰이죠. 그 사람들한테 다 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법조 브로커들이 예를 들어 선라이즈 같은 데도 하나 만들어 놓고 네. 여기도 뭐 쌍방울 같은 걸로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 놓고 또 무슨 펀드도 하나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법조 이 카르텔들이 회사를 만들어서 바지 사장 놓고 돈을 쏙쏙 빼먹는 그런 곳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가설을 세운 적이 있는데 보시면 김만배 이기성이라고 대장동 부장업자한테 돈을 100억 원 줬는데 그 100억 원이 고스란히 나석규라고 하는 건설업자한테 가고 그리고 그 돈이 KH그룹으로 대북 송금을 하기 위한 그 사업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스란히. 그 아직까지는 뭐 추정이긴 한데 그 당시에 뭐 대여를 받은 뭐 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소유의 그 회사에 대여를 해준 다음에 그 금액이 대북으로 송금된 게 아니겠느냐. 그 금액이 일치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큰 손이 있다면 예. 통장 이리저리 넣어놓고 있다가 야 지금 우리 프로젝트 하나 해야 돼. 일로 돈 넣어. 그런 그림이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예, 이러한 과정도 뭐
이렇게 일단은 뭐 관계도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 최우양 씨가 대장동의 그 김만배 씨하고 뭐 그런 관계가 있어서 뭐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난 게 아니겠느냐. 그럼요. 그런 이제 관계를 또 설명할 수 있고요. 그냥 뭐 선의로 가가지고 오토바이를 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튼 자금의 흐름을 일단 보여드렸습니다. 예. 예. 이런 것들도 지금 검찰이 얼마나 끔찍한 짓거리를 벌이고 있는지를 네. 상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다음 보면 또 네. 임피순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내가 전화해가지고 그거 뭐 7천원, 8천원 선까지 뭐 떨어지더니 또 올라가대 뭐 내가 이랬어요 하면서 그 이 당시에 그 장원테크 히토류 관련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을 인수하기 위한 과정을 설명하는데 그 금액까지 뭐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아우. 진짜 막 7천원대, 8천원대 뭐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뭐 그게 뭐 인수에 실패했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니 돈을 정확히 기억하시더라고요. 예, 인수한다고 나왔던 그 날짜였는데 뭐 그때 뭐 올라갔다 그랬었잖아요. 13,000원까지 올라갔다고 딱 얘기한다니까. 실제로 올라갔다가 올라갔고 근데 이게 돈이 떨어지더라고. 그게 안 돼가지고 내려가고 그다음에 그 진짜 협상이 타결될 때 쭉 올라가고 3만 원이 넘었대잖아요. 예. 그런 내용들을 또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취재하던 기자들도 전혀 모르고요. 이런 과정을 네. 그냥 뭐 인수했고 그 기업이랑 같이 뭐 그런 과정을 함께했고 뭐 이런 정도 알지 이런 거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장원테크를 2021년 송 작가가 방송에서도 송출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송 작가가 이거를 크로스체크를 해보면은 이게 사실이라는 거를 알 거예요. 송 작가도. 네. 사실 모든 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제 정리를 조금 해왔어요. 예. 일단은 그 풀 녹취를 들어보시면 첫 번째로 이분은 김성태의 어린 시절, 뭐 고등학교 시절부터 잘 알고 있고요. 예. 고등학교 중퇴했다는. 고등학교 뭐 중퇴했고. 우리는 뭐,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이분 딱 알고 있죠. 졸업장이 어떻고 졸업장이 최근에 없고. 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정확하게 맞췄고요. 예. 그리고. 이게 첫 번째 가족 관계를 잘 알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 양 어머니면 당연히 알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중국 사무실을 만든 배경, 확장한 배경, 그리고 그 책임자의 인사 정보, 그리고 히토류 기업까지. 그리고 뭐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었는지 뭐 그런 그리고 히토류 특허 기업을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세 번째 히토류 특허 기업을 인수하던 과정, 그 당시 주가. 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요. 그게 공시되었다는 사실도 맞아요.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중에 회사를 결국은 샀는데 580억에 샀다. 그리고 그 비용이 얼마인지도 예,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비용이 얼마인지도 얘기하고요. 네 번째 주식 오를 때 사놓고 대기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뭐 했는데 뭐 중지됐다. 이러한 최근의 흐름 거래 중지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정부에 협조할 수밖에 없고 검찰에 협조할 수밖에 없어라는 얘기를 하고요. 예. 그리고 쌍방울의 변호사 선임 과정 그리고 뭐 김성태 회장이라든지 지금 쌍방울의 자금이 어느 정도 돈의 융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얘기도 해주거든요. 지금은 돈이 없다고 깡통이라고 그러죠. 네, 뭐 그런 얘기들 하는데 세상에. 지금 제가 얘기한 것만 해도 이게 어마어마하게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방금 설명드리면서 짚은 내용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 5개, 6개까지 이상 이것도 뭐 하나의 성격으로 분류한 것들인데 예. 이러한 사실들을 다 알고 있는 양 어머니, 어머니라고 김성태 회장이 부르면서 예. 그리고 쌍방울 전주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예. 이 임필순 씨 내용인데 이러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죠? 이재명이랑 쌍방울이랑 무슨 관련이 있느냐. 한 번도 김성태는 이재명을 만난 적도 없고. 전화도 한 적 없다. 전화도 한 적이 없답니다. 제가 잘 압니다. 이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알고 있지만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공부를 해도 이게 되게 적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요. 이거를 그냥 술술술 잠깐 한 번의 전화로 그냥 다 얘기하시거든요. 31분 동안에. 그럼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내부자로 봐야죠. 너무 아니요. 잘 아는. 그냥 보통의 양어머니의 느낌이 아닌 거죠. 이제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그런 분이 이재명과 쌍방울이 관련이 없고 그리고 변호사 대납부터 해가지고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도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어제 이제 방송할 때 우리 강진구 기자는
임필순 씨에 대해서 비유를 할 때 최은순 씨 같은 역할을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최은순 씨 같은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저는 동의를 못 해요. 왜냐하면은 최은순보다 훨씬 더 인벌브가 돼 있는 거예요. 네. 저 더 정확히 최은순은 그냥 그야말로 김건희 시키는 대로 통장에 돈 넣었다 뺐다 하면서 야 3천 얼마로 내려간대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돈을 갖다 내려 만들어야 된대 뭐 이런 식의 얘기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임필순 씨는 전체를 다 꿰고 있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알고... 대북 송금 사업을 다 꿰고 있는 거야. 처음서부터 네. 끝까지를. 아무튼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설명드렸는데 좀 어떠세요? 충격적이죠. 진짜. 이분은 참고인으로 바로 검찰 불러야 되는 사람이에요. 증인이죠, 증인. 당연하죠. 참고 정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구속 수사가 필요할 수 있는 아니, 그런 뭐, 사람이에요. 아무 뭐 구속까지는 잘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네. 같은 전주라니까. 예, 전주 구속했잖아. 도이치 못했을 때는. 예, 뭐 그랬었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좀 더 확인 과정이 필요하지만 일단은 이런 정도로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릴 정도로 오전에 이제 다른 기자분들의 전화도 좀 받았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예, 이러한 점들이 있다 하니까 이거 엄청난데요? 엄청나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신문에 하나도 안 실렸어. 그러니까 이거를 좀 방해하고 뭐 그런 분들도 있고 크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좀 더 이 사안의 중요성을 좀 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끔찍한 프레임질과 선동에 갇히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선동이 녹취 갖고 해봤자 크로스체크 안 했기 때문에 뭐 힘이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로스체크 네. 다 한 겁니다 지금. 국회도 뭐 이런 사실관계를 잘 받아서 네. 다 크로스체크 있고 아니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네. 9시에 또 김성태 2시간 인터뷰 중에 일부가 공개되면서 그 안에서 크로스체크가 된 부분을 다 집중적으로 오늘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크로스체크 다 한 거예요. 예, 네, 오늘 9시에 뭐 김성태 전 회장을 강진구 기자가 직접 만나서 예. 인터뷰한 내용을 좀 들려드릴 건데요. 예. 9시에도 뉴탐사 들어와 주세요.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지금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강진구 기자를 갖다 공격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는 뭐 별것 아닌 거야. 한 할머니가 그냥 되도 않게 떠든 거야. 그거 체크가 안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뒤에 그렇게 되도 않게 떠든 건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 할머니한테 그 강진구 기자가 선물을 받은 게 중요해. 그걸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김건희가 선물 받은 걸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범주의 오류거든요. 어쨌든 그 사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도 뭐 알겠습니다만 그거를 문제 제기하는 것만큼 지금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이렇게 정리한 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양 어머니로 불리면서 전주로 알려져 있는 이분의 이 이야기도 많이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네. 나는 보세요. 기본적으로 지금 선물을 갖다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그 대상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는 직접적으로 자신이 플레이어가 돼서 공천 개입을 하고 선거 개입을 하고 심지어는 여론을 조작하게 그 명령을 내렸을 개연성이 있는 실질적인 뭐 V0라고 불리는 자에 대해서 뇌물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거하고 어떻게 그냥 일반 그 교사에 불과한 사람한테 하루에 5시간씩 통화를 하는 친분으로 선물을 준 것과 동일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런 범주의 오류를 갖다가 놓고 동일하다라고 어거지를 쓰면서 결과적으로는 김건희를 지금 물타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배경에는 예. 내가 그만큼 뭔가 주었기 때문에 나한테도 무기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얘기했을 맞아요. 수 있을 얘기를 할 수 있었을 수도 있고요. 덫을 깔아놨다. 네,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 이 저희가 보도하는 내용을 가지고 쌍방울 관련돼서
불만을 품고 이제 협박을 해오셨을 때 거기에 뭐 이제 뭐 저희는 굴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타마르님 말씀 정말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권력자한테 선물하는 것과 어떻게 동일한 범주로 놓습니까? 김성태 관련된 요구 이 이화영 씨 재판이 예. 지금 이 한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지금 며칠 맞습니다. 안 남았어요. 3, 4일 남았나? 원래 그 수원 고등법원에서 있는데 30일 날 종결할 31일 날 변론을 종결합니다. 변론 종결하기 전에 이 내용이 증거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아, 제가 오늘 확인한 바에 의하면 증거로 제출된답니다. 오늘. 아, 그렇습니까? 파이팅. 예. 증거 제출됩니다, 여러분. 예. 이재명 대표한테는 천군만마 같은 그런 내용들이 증거로 오늘 제출된답니다. 예, 증거로 제출되고 이 부분 또한 좀 충분히 검토되어서 판단되어서 이제 법원에 좀 좋은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합니다. 예. 예. 그냥 저는 오늘 어제 이 방송을 보면서 뉴탐사 방송을 보면서 진짜 너무 시원하다. 야, 이거는 정말 우리가 바라던 것들이 다 확인되는 그런 아주 강력한 한 방의 증거가 나왔다. 여기에다가 김성태가 시인하는 것까지 나오면 끝장이다. 이거는 재판에서는 100% 이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원한 그런 보도였는데 이런 시원한 보도를 한 기자들을 공격해서 도대체 뭘 얻게 되는지 그분들한테 정말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